저축은? 저축은 아예 안 해요. 아, 안 해요? 네. 와, 못해요 아니고 안 해요. 당당합니다. 원래부터 인생 한 방이라는 생각이 좀 어릴 때부터 있어서. 네. 시작하자마자 신용 휴대차 땡겨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재벌입니다. 자, 오늘 초강력 차 두 대를 제가 갖고 나왔습니다. 오른쪽에는 저의 사랑스러운 S클래스, 왼쪽에는 자 제가 진짜 고민 많이 했던 차에 진짜 계속 엎드려서 파나메라냐 S냐 파나메라냐 S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차 두 대를 비교하려는 건 아니고 제 채널에 처음 나오는 파나메라 4이기도 한데 이 차주가 또 카푸어로 또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무려 31살. 과연 어떤 분이실지 아주 또 기대가 됩니다. 우리 또 영광의 카푸어 분을 만나보도록 하시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인기가요인가요? 아이돌 분이 한 분 오셨는데요? 구름명이 뭐예요? 이번에 데뷔하셨나요? 카푸어즈라고. 아, 카푸어즈? 네. 아, 메딘조. 그리고 굉장한 열정이 넘쳐요. 지금 오늘 엄청 추운데 이 열정이 너무 넘치시고, 일단 가벼운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아, 네, 안녕. 저는 그 31살이고 평범하게 회사 다니면서 그 월급을... 아이돌 생활을 하시고 계신? 네, 월급 여기 차에 다 꼬라박고 있는, 네. 아, 궁금한 상황입니다. 아, 그럼 어떤 일을 하세요? 그냥 반도체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아, 반도체 회사 다니고 완전히 네. 월급쟁이네요.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제 카푸어로 신청을 해주셨잖아요. 네. 이 차로 월 나가는 돈이 얼마예요? 선납을 좀 많이 넣어서 네. 중반 정도 나와요. 선납 어느 정도 넣었어요? 1억 가까이 넣었습니다. 1억 가까이 넣어놓고 그럼 월 나가는 돈은요? 한 103, 40 정도 나갑니다. 아, 140이라고 치고 보험료는 얼마 나가나요? 31살에? 1년 기준 300 정도로 알고, 네, 300 정도요? 네. 한 25만 원씩은 나가네요. 이것만 해도 벌써 나가는 돈이 한 165만 원. 월급이 좀 궁금해지긴 하는데 바로 월급 물어보면 또 재미없잖아요. 자, 궁금했던 거, 이 파나메라랑 S랑 세워놨잖아요. 네. 또 고민했던 차가 있나요? 이 가격대에서? 가격대에서는 원래 제가 이제 그 마세라티 기블리를 탔었는데, 아, 네네. 그런 이제 GT카를 좋아해서 이거랑 네. 그 AMG GT를 조금 고민했었고, 카이엔 정도? 그 정도 좀 고민해보셨다? 네. 제 S는 어떠세요? S 너무, 저도 S 너무 좋았는데 네. 이미지랑 좀 친구들이 안 어울린다 그래서. 아, 그쵸. 아이돌이 S에서 내린 쪽. 그러니까 이따가 또 한번 인터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솔직히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S와 딱 이 파나메라의 전면 모습, 확실히 S가 좀 그냥 중후한 느낌은 안 해요. 네, 맞아요. 그리고 파나메라는 박스터를 진짜 위 옆으로 다 늘려놓은 느낌 네, 같지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도 나이가 이제 38선이긴 하지만 파나메라가 멋있긴 한데요. S 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 눈 보면은 운전하다가 사이드 미러로 딱 보잖아요. 그럼 저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알아요? 저기 이 클래스가 쫓아오는구나. 이 포르쉐 눈이 뒤에 옆에서 쫓아오잖아요. 그러면은 아, 포르쉐다. 비켜줘야지. 지나가십시오. 요게 온다. 뭐야 저 흔하디흔한 E클래스는. 왜냐면 얘 밤에 보잖아요. 무슨 차인지 몰라요. E클인지 C클인지 S클인지 그런 단점이 좀 있고, 얘는 도로 위에서 진짜 빛이 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포르쉐 포르쉐 하는 거거든요. 반도체 일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어떻게 카푸어인지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면, 월급이 어느 정도 돼요? 월급은 300 초중반 정도. 아, 300 초중반? 네. 월세 사신다 그랬죠? 네, 맞아요. 월세 얼마씩 내요? 월세 60 정도 나갑니다. 월세 월 60? 네. 원룸? 투룸. 네. 자존심은 살렸다. 투룸. 근데 반도체 쪽 일하면은 그래도 좀 좋은 직장 아닌가요? 그런 편이긴 한데 그 페이가 세다고는 생각해본 적 없어요. 아, 페이가 세지는 네. 않고요. 자, 그럼 남는 돈을 생각해볼게요. 아까 월 140에 보험료 한 25만 원에 네. 165만 원에 월세 60만 원에 네. 그러면은 255만 원에 네. 이 차 기름값 얼마 써요? 고급유. 고급유로 꽉 채우면 그냥 한 달 정도 타거든요. 네. 운전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라서. 아, 많이는 안 해요? 네. 네네. 그래서 한 20만원, 15만원 이렇게 정도. 아, 그래도 기름은 많이 안 쓰네요. 네네. 그러면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월 100만원 정도 남거든요. 그쵸. 그걸로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로 생활을 못하고 돈이 더 나갑니다. 여기다. 아, 추가로 더 나가요? 네. 저축은? 저축은 아예 안 해요. 아, 안 해요? 네. 와, 못해요 아니고 안 해요. 당당합니다. 아, 근데 왜 저축이랑 좀 해야 되지 않나요? 젊은데 아직? 저축은 원래부터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아, 저축보다는 굴려야 된다? 네. 그럼 요 차 살 때 부모님이 100원이라도 좀 도와줬어요? 아니요, 저는 취직하고 나서는 부모님이 지원해 준 게 없어요. 아, 그럼 스스로 힘으로? 네네. 자수성가에 나와야 되는 건가? 자, 카푸어에 나오는 건 애매하신 분이 나왔네. 맨 처음에 이런 데 처음에 보다가 파나메라 이쁘네, 이쁘게 잘 나왔네, 크기도 좋고, 볼륨감도 좋고 하다 여기 딱 보는 순간 다리가 풀려버려. 요거다. 너무 이쁘다. 사실 요 부분이 거의 죽지 않나요? 네, 저도 그 뒷부분이 마음에 들어요. 여기가요, 어떻게 이렇게 이쁠 수 있죠? 이건 브라질 차 같아요. 브라질 삼바의 차. 이런 골반과 엉덩이는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 이제 비냥으로 한번 봅시다. 비냥. 이 차가 안 이쁜 건 아닌데, 요 라인은 이제 전형적인 세단. 난 저런 쿠페형 언제 한번 타보나. 이겁니다.
도로에서 제가 뒤쫓아갈 때마다 어머 진짜 너무 이쁘다. 어, 이 모습이에요. 여기에 딱 이 일자 라이트에 불 딱 켜지고 가면요, 진짜 도로에 나만 차다, 나만 세단이다, 어, 이런 느낌으로 달려요. 얼핏 잘못 보면 어 스포츠카인가? 어, 이런 느낌으로도 보이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도로에서 포스가 있는 차이기도 한데요. S를 보시면은 어, 이 차의 가장 아쉬운 점은 여기에 S마크가 없다 하면은 E크린가? S크린가? 그리고 요 벤츠마크가 없다 하면은 어, 그냥 차인가? 아, 저는 항상 블랙에 레드 시트만 되게 이쁘고 사람들이 많이 고르는 줄 알았는데 뭐 중고로 샀으니까 어쩔 순 없는데 요 시트 색도 굉장히 이쁘네요. 어, 이 색도 되게 고급스러워요. 오히려 세단으로 타고 다닐 때 안 질릴 것 같은데 요 색이? 네, 저도 세단이라 이제 그나마 베이지가 어, 괜찮은 것 같아요 타다 보니까. 그리고 S클래스랑 다르게 정말 좀 스포티하네요. 31살에 이 차 타면은 정말 주위에서 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친구들은 뭐라 그래요? 성공했냐, 뭐 이런 말 많이 하고. 네. 뭐 돈 좀 벌었냐, 이런 말 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서 돈 좀 벌었냐? 어, 뭐 좀 했냐? 네. 뭐 이렇게. 어, 제일 네, 좋은 차 타지 않아요? 친구들 중에? 네, 완전 그런 편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최고 장점이 뭐예요, 이 차에? 최고 장점은 그냥 하차감? 하차감? 네. 그렇지. 하차감이 대박일 것 같긴 하거든요? 어, 왔어! 오늘 아버지가 차 빌려주셨나보다. 야, 아버지 좋은 거 타고 다니시네. 아니야, 내 거야. 아 이거 너 샀다고? 응. 아이 뻥치지 마. 에이 31살이 누가 이렇게 멋진한 S를 타. 아 늦어서 미안. 오 왔어. 오 야 너 성공했구나. 차 뽑았어 이번에? 야 이거 포르쉐 아니야 혹시? 어. 어 너 돈 벌었니? 이건 전혀 너희 아빠 차 같지 않아. 아 이거 내가 어, 어울리는 것 같아 샀어. 우리 서로 연기 너무 잘한다. 그쵸? 요런 반응. 파나메라를 타고 오면은 전혀 너희 아파차 같지 않아. 이거 S를 타고 오면 아파차 타고 왔니? 어, 이런 느낌? 어, 내리는 느낌이 좀 다르긴 하네. 어, 일단 제가 파나메라 처음 앉아봤거든요. 어, 이 시트가 그냥 세단 시트가 아니고요. 이게 버킷으로 돼 있어요. 장거리 갈 때 허리 좀 안 아파요? 허리 좀 아픈 편이에요. 그죠? 이거 완전 너무 이거 스포츠카 시트인데요? 이거 시동 거는 건 이제 왼쪽에 있어요. 아, 그래도 확실히 스포츠카 이 배기음이 나네요. 그죠? 네, 파나메라 4 네. 가장 기본 모델이긴 한데 네. 이렇게 딱 앉았을 때요, 내가 세단 앉은 느낌이 아니고 911 탄 느낌? 네, 좀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내가 그냥 평상시 타는 세단인가? 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스포티하고요. 이런 부분이요 정말 아 진짜 너무나 단단하게 만들어놨어요. 요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좀 살짝 심플하고 단단함. 아 그리고 이거 제가 가지고 싶었던 핸들이거든요. 네. 여기서 스포츠 모드 변경하고. 네 맞아요. 여기 하이그로시에 먼지 쌓이는 것만 조금 단점이겠다. 이 파나메라 같은 경우는 완전히 2 플러스 2 시트잖아요. 네. 이 차 안에서는요, 4명만 타야 돼요. 5명 안 돼요.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개인만을 위한 자리긴 하거든요. 아, 근데 이게 완전 패밀리 카로 쓰긴 좀 그러네요. 이거 타고 장거리 갈 때는 좀 많이 불편할 것 같기도 해요. 이쪽이 완전히 갈라져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막 누워서 갈 수도 없고, 더 단점 뭐냐면요, 외관에 비해서 실내가 되게 좁아요. 저는 외관은 진짜 넓고 뚱뚱해서 실내도 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좁고요. 이 발밑 공간도 좁아가지고요. 다리가 막 편하진 않아요. 그리고 도시락 봐봐요. 야, 이거는 진짜 유아용 도시락 아닌가요? 이 정도면 CGV 팔걸이 되거든요. 서로 이렇게 뒷좌석 앉은 사람끼리 팔걸이로 싸우게 되는. 파나메라는 제가 오늘 좀 보니까 이런 게 있네. 아, 이 차는 패밀리카 용도는 아니다. 진짜 운전자와 조수석을 위하지만 가끔 뒷좌석에 사람 태울 때 어, 그럴 때 쓰면 좋겠다. 저 S 뒤 한번 앉아봐도 되나요? 어, 그럼요. 이거 S는 제가 열어드려야 돼요. 어, 젊은 회장님 앉아보시죠. 우와 어떠신가요? 아, 침대에 눕는 것 같아요. 좀 느낌이 다르죠? 네. 파나메라와. 네, 굉장히 달라요. 아, 잠이 이, 솔솔 오네요. 아, 잠이 솔솔 와요? 네. 저런 것까지 좀 말할 줄 아시고 역시 우리 아이돌이십니다. 이게 숏바디인데도 되게 편하죠? 생각보다. 아, 저 롱바디인 줄 알았어요. 이 차가 이제 가격이 옵션 넣어서 한 1억 7, 8천 되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S클래스랑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야 그냥 아예 성격이 다르네요. S는 타자마자 진짜 물침대같이 출렁출렁 하거든요. 근데 얘는 돌침대예요. 진짜 단단하네요. 근데 이게 또 노말이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야 노말이 이 정도면 스포츠 노말 어느 정도인 거야? 마력대도 저 S400D랑 비슷하거든요. 답답해요. 아 좀 답답한 느낌이 네,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밑에 하체 서스펜션이요. 이건 에어 서스펜션이 안 들어갔다고 해요. 근데 들어가도 뭐 크게 차이가 없다면서요? 네 맞아요. 제가 들어간 것도 타봤는데 네. 어, 차이점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월 한 100만 원 정도 남는 걸로 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그 돈으로 뭐 데이트도 하고 네. 옷도 사고 네. 이렇게 먹을 것도 먹고 하시는 거예요? 네 저 할 거 있죠. 아 그렇게요? 네. 그럼 그 돈은 좀 부족해요? 그걸로 하기에는? 어 그쵸 많이 부족해요. 모아놓은 돈으로 그럼 그 생활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얼마를 모으신 거예요? 현금은 한 1억 2억 정도 있어요. 아 그 정도요? 네. 그래도 31살인데 진짜 많이 모았네요. 투자한 것들이 좀 잘 돼서 네. 그래서 있는 구석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다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월급 받는 거 다 쓰고요? 네네. 그럼 부모님이 정말 100원도 안 도와주고요? 네 부모님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이럴 거면은
자수성가 특집이 나오시지. 갑자기 카푸어 특집으로 나오셔서. 이분은요, 월급으로 차를 모는 거는 완전히 카푸어인데, 그래도 또 돈은 좀 모아놨어요. 그 여자친구분이랑 결혼 계획은 없어요? 결혼 얘기를 하고 있긴 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니까 왜냐면은 31살에 월세 살지, 여자친구도 있지? 그럼 100만원 빠듯하거든요. 복장 보면 아시겠지만 옷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꾸미는 것도 좋아하고. 이런 데 돈 쓸 거면 진짜 남는 돈 없거든요. 부모님이 따로 걱정은 안 해요? 네, 부모님도 걱정은 따로 안 하는 편이에요. 아, 본인이 이렇게 스스로 그 투자해서 벌었다는 게 어떤 투자를 한 거예요? 안 하는 투자는 다 해봤는데, 네. 부동산으로, 이제 불린 건 부동산으로 많이 풀었어요. 아, 부동산으로요? 네. 어릴 때부터 그 머리가 탁 트였어요? 학교 다닐 때부터 그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아, 혹시 그러면 집도 있어요? 네. 내려요. 내리세요. 아, 얼마짜리 집을 산 거예요, 처음에? 처음에 샀던 게 4억 조금 넘었던 집인데, 그게 이제 사자마자 거의 10억 가까이 돼서. 와, 진짜요? 그때 4억 그래도 좀 넘는 집을 살 때, 네. 그때 그걸 살 돈이 있었어요? 아니, 없었는데, 이제 저 원래부터 인생 한방이라는 생각이 좀 어릴 때부터 있어서. 네. 취직하자마자 신용 풀대출 땡겨가지고. 신용 풀대출? 네. 네. 그걸로 이제 전세 끼고 샀어요. 아, 전세 끼고? 네. 아, 그 머리 잘 썼다. 옛날엔 그게 되게 가능했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은 불가능한데, 그때 당시에는 돈이 내가 얼마 없어도 전세 끼고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비싼 집을 살 수 있었어요. 단점은 내 집인데 난 못 들어가. 야, 그렇게 해서 돈을 불리셨구나. 차주님은 이걸 좀 타면서 어떤 장단점이 있어요? 파나메라 4? 일단 장점은 포르쉐. 아, 포르쉐. 네, 그냥 그걸로 다 물어봐. 그걸로 다 죽여버리네 그냥. 네? 포르쉐 거기서 끝내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그거 말고는 장점이 없어요 사실. 아, 포르쉐다 말고는요? 네. 아, 진짜 그게 좀 너무 안타깝다. 단점은요? 그거 말고는 단점 같아요. 어, 제가 진짜 솔직히 느끼는 장단점이 있다면 장점은 저도 똑같아요. 포르쉐다와 유니크한 디자인. 근데 이제 단점을 뽑자면은 진짜 이 승차감이 정말 매일 데일리카로. 아, 타시는 분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거를 데일리카로 매일 타라고 하면은 매일매일 시트 맞추고 허리 아프고 할 것 같아요. 패밀리카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간이 좀 협소해요. 생각보다 뒷좌석도 협소하고.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진짜 비추. 그리고 이제 파나메라라고 하면은 뭔가 너무나 스포츠 세단 같잖아요. 확실히 그럼 차가 되게 빠를 거라 생각하잖아요. 빠르지 않아요. 배기음만 좀 들려오는 상태고 차는 그냥 아 뭐야 파나메라 되게 빠를 줄 알았는데 아니네. 자, 이제 제가 스포츠 모드를 한번 밟아볼게요. 어느 정도 느낌인지. 스포츠 플러스. 그 엔진음은 으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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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그 차는 왜 제자리에 있지? 근데 장점이 있네. 브레이크가 역시 좋네요, 포르쉐라. 얘는 좀 기분만 낼 수 있는 스포츠 세단이다,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균 연비 어느 정도 나와요? 시내에서는 4에서 5 왔다 갔다 하고요. 장거리는 그래도 1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가성비, 연비 이런 거 보면서 타는 차는 아니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것도 4.7이라고 뜨고 있는데 이건 이제 잠깐 탔으니까 물어봤어요. 평상시 어느 정도 나오는지. 네네. 그래도 4, 5 나오는 거 보면은 이 차는 여러분 주유소 정말 들락날락 많이 해야 되는 차입니다. 파나메라를 지금 꿈꾸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리고 파나메라 카푸어 되고 싶은 분들도 많고. 네, 맞아요. 네. 그런 분들에게 한마디. 포르쉐를 타고 싶은 거라면 추천해드리지만 파나메라를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가격도 가격인데 크기에 비해서 좁고 굉장히 좁고 그렇다고 포르쉐란 브랜드에 너무 느리고 세단인데 불편하고. 아까 말한 유일한 장점이 이제 포르쉐랑 디자인 말고는 뭐 사실 볼 게 없어서. 능력 있는 카푸어를 만나봤어요. 예. 네. 그니까, 받은 월급으로는 당연히 어림도 없는 차이기는 한데, 그 월급으로는 이거 유지 못해요. 진짜 힘들어요. 하지만, 능력에 의해서 이 차를 몰고 계시는 카푸어분을 만나봤는데, 아, 많은 카푸어분들이 이거 보고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축보다는 돈을 굴려서 돈을 벌고,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불려나가는, 오늘 그런 카푸어를 만나봤습니다. 또 카푸어 컨텐츠를 해봤고, 와, 파나메라. 극명한 장단점이 있는 차긴 하네요. 이거 안 해봤던 차라서 또 되게 재밌었어요. 저희가 차주성가도 모집하고 있지만 이제 카푸어 콘텐츠는 또 계속 하고 있으니까 많이 출연해주시면 좋겠고. 마지막 우리 카푸어 분들에게 한마디. 차를 좋아하면 뭐 차에 투자를 하는 거는 괜찮다 생각하지만 미래도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에 더욱더 재미있는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잿볼이었습니다.